안녕하세요, 키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교환에 대한 이야기를, 공지를 올려볼 거예요. 일단은, 원래 교환할 때는 제가, 죄송해요. 교환할 때에는 제가 원래, 그게 없었잖아요, 가루국이. 저는요, 가루국을 이제, 가루국을 준비했습니다. 화장실인데요. 이거 화장실을 교환할 때 이거를 들으려고 이렇게 가져왔고요.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있고요. 일단은 이거는 일단 제가 교환할 때 미니어처 용품은요, 대충 이런데요. 일단 먼저 첫 번째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량의 점토 첫 번째인데요. 제가 이거 만들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손가락이 지금 이렇게 좀 색깔이 물들어가지고. 소량의 점토 1을 한번 열어볼게요. 갈색 점토가 있어요. 갈색 점토도 제가 만들었고요. 제가 원래 보라색 물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감이 아니라 점토라고 해가지고 죄송하다 했어요. 찬점, 그리고 검정색 검정색 점토, 그리고 아이클레이 하얀색. 천점은 천사점토. 여러분들이 줄임말을 조금 모르실까봐, 어린 분들이 모르실까봐 그냥 말하는 거고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적은 사람들은 조금 모르겠죠? 동생들이나 뭐 그런 애들이 몰라서 제가 줄임말을 조금 안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폴리머 클레이를 이렇게 샀었잖아요. 폴리머 클레이도 넣어서 보내 드릴 겁니다. 아니다, 이건 뒤에다. 근데 이게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아무튼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해봤어요. 이번은요, 소량은 점토 2예요. 1을 봤고요. 2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란색 점토. 노란색 점토와 파란색 점토와 핑크색 점토. 연한 핑크색이고요. 주황색 점토. 초록색 점토입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조금 적 깨는 아니고 조금 많이 나가기도 해요. 왜 제가 색깔별로 왜 점토를 만들었냐면요. 그 이유가 있는 게 점토가 원래 색깔 넣거나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색깔을 하면 어떠냐 생각해서 색깔을 일단은 넣어서 점토를 드리기로 결심을 했어요. 네, 소량은 점토 2였습니다. 색깔 점토도 있어요. 자, 그리고 꼭 필요한 거, 소량은 그릇. 이거는 그릇 제가 만들었고요. 이거는 산 거고요. 그리고 극극 소량은 액체류. 물풀, 그리고 목공풀. 이렇게 물풀하고 목공풀이 있습니다. 네, 극극 소량은 물풀, 그리고 목공풀이었고요. 자, 소량인데 소량 아닌 소량 같은 너 이쑤시개입니다. 이쑤시개는 대충 뭐몇 개를 짜든 한 8개 정도, 지금 보시면요. 4개 하면 8개 정도 있거든요. 진짜로 조금 소량인 듯해요. 요거는요, 뽀송이 모래가 조금씩 여기 지퍼백에 있어서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부스러기가 되지 않고 잘 붙어요. 그리고 DIY를 소개해드리자면요.
블루베리하고 블루베리 케이크 DIY, 허니브레드 DIY까지 다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서까지 붙인 체크리스트 이렇게 있어요. 원래 체크리스트도 그렇잖아요. 물감 그리고 천장 소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허니브레드. 이번에는 블루베리 케이크 DIY를 한번 보겠습니다. 블루베리 케이크도 똑같이 토핑 소량적으로 있고, 그 다음 물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지금 글씨가 조금 안 보이죠? 이거는요, 천점이고요. 이렇게 접은 상태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것도 아까 전처럼 똑같이 체크리스트의 설명서.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아이와이는 다 소개했고, DIY를 다 달라고 하시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량 지퍼백이에요. 이거 소량 지퍼백은요, 이 작은 거예요. 이것처럼 작은 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허니버터 칩을 여러분들이 조금 있는 거를 좋아할까 봐 저는 조금을 넣기로 했어요. 4개 정도 한대요. 이게 4개 정도 하거든요. 네, 너무 많이 넣고 가지고 싶다 하시면은요, 댓글에다가 너무 많이 갖고 싶다, 많은 것으로 갖고 싶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글을 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씻기예요. 제가 진짜 죄송한 게, 아니, 이게 포크하고 이게 집게가 있냐면은 진짜 없어요, 지금. 제가 지금 씻기들 별로 없어가지고. 될 수가 없었어요. 자, 이거는요, 수제 표고버섯인데요. 이건 표고버섯을 제가 만든 거를 확실히 다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 보셨으니까 알아시겠죠? 이렇게. 근데 주의할 점은요,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눌려가지고 조금 부서질 수도 있으니까 눌리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환은 하면 대충 저는 이만큼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만약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나시고 나서 한몇일 뒤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보다 많아졌을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실히 있죠? 이거는요, 2015년 10월 19일까지예요. 이거 진짜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진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도 다 드리고요. 어쨌든 이거 바뀌고 나겠죠? 네, 아무튼 저는 이렇게 해서 교환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어요. 가루국도 드리고 많이 많이 드리니까 풍족하게 많이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게 조금 둥둥 소리 나죠? 이게 왜 둥둥 소리냐면 지금 여기에 제가 그 여기 이거 뜯었거든요. 뜯어서 지금 제가 뭐 넣었거든요. 제가 지금 편지랑 교환할 편지랑 뭐 그런 거 가루국 할때 가루국 할때 조심하라고 편지나 뭐 그렇게 했어요. 가루국을 만지면은 대부분 버리니까, 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네, 아무튼 지금까지 키였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다가 신청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굿바이. 자, 그리고 신청 많이 많이 해주세요.